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니버설 침례 인터컬트 익스프레스 줄여서 UCI라고 불리는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김권입니다. 우선 이 UCI를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은 그 줄임말에 들어갔던 침례에 관련돼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침례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는 이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작은 구성 단위나 혹은 이 IP 블록 단위라고 그 IP 단위라고 불리는 이 칩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할수 있는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일단은 왼쪽을 각기 다른 기능을 좀 수행하는 여러 칩 들을 블록 맞추듯이 조립을 해서 하나의 어떤 프로세서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하나의 다 위에 여러 기능을 하는 칩을 한 번에 만드는 이런 모노리스틱 칩에 비해서 이 칩렛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CPU나 메모리나 GPU 등의 이 원하는 성능과 원하는 기능을 가진 칩들을 조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AMD에서 나온 그 소개한 그림을 가져온 건데요. 이 이전에 이 침랩 이전에 약간 이 비슷한 개념으로 이 MCM, 멀티칩 모듈이라는 이 기술이 있었는데요. 이 MCM은 하나의 단위 칩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잠시만요.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가 그 CPU 하나의 CPU가 이렇게 네 개의 그 다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각 다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동작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린 침렛 같은 경우에는 이 CPU와 그리고 이제 인풋 아웃풋 다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렛 이전의 기술과는 MCM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침렛을 구성할 경우에는 이 7나노, 이 보시면 CPU는 7나노 CPU 다이로 써져 있고, 이 인풋 아웃풋 다이 같은 경우는 14나노로 써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고성능이 필요한 CPU 같은 경우는 7나노,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인풋 아웃풋 다이 같은 경우는 14나노로 구성을 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침렛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려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유니버설하게 이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UCIe라고 불리는 기술은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 회사의 칩을 가지고 침렛을 구성하기 위해 만든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표준을 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이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레티컬 사이즈보다 더큰 시스템 온 칩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또한 그 같은 다이를 가지고도 더큰 시스템 온 칩을 패키징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다이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시스템적인 구성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이만 하나만 떼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또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의, 침렛들을 이제 최적화된 기술들을 적용하여 구형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풋,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14나노, 뭐, CPU는 7나노 같이, 이런 식으로 최적화된 기술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최적화된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하나의 칩을 구성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큰이 모노리스틱 칩이 아닌 그 작은 칩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 작은 칩들이 가지는 더 높은 수율, 좋은 수율을 가지는 이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 관리에도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커스터마이즈가 쉬워서 이제 뭐 이제 요즘은 이제 다 유명한 이제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처럼 저희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듯이 원하는 그 성능을 가진 CPU 원하는 성능을 가진 칩들을 조합을 해서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칩은 뭐 삼성폰들이, 어떤 칩은 TSMC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가져와서 하나의 프로세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한데 그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UCIe입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그 이제 링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UCI가 아직 좀갈 길이 험난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링크의 레포트를 보면, 이 과연 이 UCI 기술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유니버설한 부분을 과연 구현할 수 있겠냐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정말로 유니버설한 거냐라는 겁니다. 일단 그 서로의 칩을 연결하는 인터커넥트 스탠다드가 완벽하게 완성되지 못할 것으로 미래에도 완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새로운 기술, 그리고 물질, 그리고 패키징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표준도 또한 이제 유연하게 계속 변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IP 제공이라 IP 프로바이더라든지 디자인 페로 디자이너라든지 파운더리라든지 패키징 회사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사리 이제 표준화되기가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UCI는 그 유니버설한 측면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칩넷들이 서로 호환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든지 성능, 또 복잡성, 점을력, 또 이러한 특성들을 이제 구성하는 것들, 이제 다양한 구성 부분들이 다양한 구성들이 이제 유니버설한 측면 때문에 손해를 보고 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고서라도 유니버설한 측면을 가져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과연 효율성 있게 목표치를 다가갈 수 있냐라는 의문을 좀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칩넷의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그각 칩셋의 설치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 칩셋 설치 공간만큼 이제 또 이제 제작해야 하는 어떤 문제점도 있고, 또 스탠다드 패키징 기술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제 파워를 제공하는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또 파워를 나눌 것인지, 뭐 구성은 또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러한 답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 UCI가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또좀 해결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또 서로의 그 이제 연결을 통해서 칩들이 이제 서로 연결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이 또 필요하고, 실제로 또 연결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이제 확인하고 또 측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나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어려운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CPU와 GPU와 메모리 함께 뭐 엮어서 프로세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 특히나 이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백 와트 정도의 높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기서는 이제 100도에서 105도 정도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 같이 구성이 돼 있었던 메모리 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D램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85도 정도에서 동작이 되는데,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는 제대로 동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어떤 세세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아직까지는 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 방금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링크에 그 레포트 외에도 다른 레포트가 또 있는데, 이거 제목이 이제 뭐 UCI의 그 제목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레포트와 비슷한 맥락인데, 이것도 또한 좀 비판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이런 칩셋의 구성을 이제 표준화해서 다양한 회사의 칩넷들을 이제 마음껏 조합을 할수 있다면 정말 좋고, 이제 비용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또 감소도 할수 있고, 또 이제 칩넷 시장에서 이제 표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소규모 회사도 이제 누구나 쉽게 이제 칩넷에 이제 표준화된 것을 채택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누구나 쉽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장점이 있다고 말을 했지만, 하지만 이러한 유니버설한 인터커넥트가 이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똑같이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범위라든지 요구사항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이 각각마다의 다양한 표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데는 쉽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 인터뷰를 보면 대략
짧게는 5년, 또 길면 10년,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시선도 확실히 존재를 하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얼마 전 이제 인텔 이노베이션 2022년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80개 이상의 멤버가 UCIe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멤버의 구성들이 이제 다양해지고 많아지면, 그리고 이제 이런 이 80개 이상의 회사들에 대한 어떤 표준이 정해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좀 약간 이상적인 어떤 칩렛을 구현하는 데좀더 쉬워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몇몇 칩은 삼성에서 혹은 인텔에서 뭐 TSMC에서 파워 딜리버리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IO 칩은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가져와서 하나의 칩을 구성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아주 좋은 칩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과 해결할 부분들이 많지만, 스케일링 다운의 한계 속에서 이제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기 위한 또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방향은 아무래도 이러한 UCIe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UCIe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UCIe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